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오늘부터 40일간 18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을 행락철을 맞아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합니다. 특별감찰반은 소극 행정과 복무관리, 이권 개입, 민원 처리 규정 미준수와 민원응대 부적정 등 공무원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품위 손상, 복무 위반, 근무지 이탈, 허위 출장, 중식 시간 미준수 등도 감찰합니다.